이거는 반드시 정제버터를 넣고요. 똑같은 크기로 썰어야 됩니다. 이것도 또한 바로 제가 썰어서 지금 물에 안 씻었지요? 또한 전분을 이용한 감자가 요리가 재밌는 게 감자 요리에 전분만 이용하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. 모양새 특히 모양 잡기가 너무 좋아. 근데 그 원리를 모르면 죽었다 깨면 안 돼. 딱 균형이 맞춰야지.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은근히 굽는 거예요. 그냥 접시에 놔뒀겠지, 그지? 그런데 이거를 그냥 먹기보다는 딱 잘라서 모양을 남아 놓을 수도 있겠지?